마이녹실 시작했어 오빠? 자꾸 빼먹지 마. 아저씨 되는 거 한순간이야. 탈모 치료엔 4개월 이상 마이녹실로. 잘했어. 100점.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는 4개월. 현대약품 먹는 탈모약 마이녹실 S. 안녕하세요. 아트엠 가족 여러분. 조이 오브 스트링즈 예술감독 이성주입니다. 네, 조이 오브 스트링즈는 매년 한 3, 4회의 그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저희가 8월이나 7월에 썸머 콘서트로 이어지는 정기 연주회인데요. 올해는 한국 영화 속의 클래식이라는 소타이틀로 즐거운 음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계, 비발디 사계, 또 모차르트 디벨티멘토 등 여러 가지의 그 클래식 음악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 영화 올드보이, 친절한 금자씨 등 여러 한국 음악 속에 묻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후반에 있을 예정이고요. 그 음악을 또 스크린으로 통해서 영화 함께 이렇게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. 조이 오브 스트링즈는 현악 앙상블입니다. 단원은 16명이 있고요. 그 바이올린, 퍼스트 바이올린 5명, 세컨드 바이올린 4명, 또 비올라 셋, 첼로 셋, 그리고 더블 베이스 1명,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97년도 처음 기획 연주로 초청을 받았는데요.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자음악회 뭐 이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듀오나 뭐 트리오 뭐 피아노는 뭐 포핸즈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모든 학생들을 같이 무대에 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조이 오브 스트링스였습니다. 그래서 제 바이올린 제자들과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친구들, 제자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. 네, 저희 이제는 16년째 지금 계속 조이 오브 스트링스 이끌고 있습니다. 예술종합학교의 그 졸업생들이 이끌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이 오브 스트링즈의 그 독특한 사운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시다시피 조이 오브 스트링즈는 지휘자가 따로 없습니다. 다만 제가 그 연습 때 거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. 앙상블 연습도 같이 하고 또 제가 또 추구하는 그 사운드, 그 소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. 아무래도 물론 그룹의 그 뭐 16명의 사운드도 있겠지만 그 위에 덧붙여 제가 상상하는 그 스트링의 사운드가 많이 붙여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좋은 앙상블로서 이름을
떨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음악 속에 묻어있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이 참석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